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들 서로 다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합시다. 이것들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생각해 봤던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교리를 다양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고 자 오늘 본문인 12장부터는 실제 이제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 사실을 적용할 것이냐는 적용 부분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신칭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선포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 주님께 나오고 주님께 돌아간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다 접수하신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구원에 대한 교리 부분을 마무리를 딱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발생한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인된 이 모든 인간은 유일한 구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아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어떻게 돼요? 어렵다. 여러분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이제는 의인이 돼서 어렵다. 죄인은 천국 못 가요. 의인만 가요. 그래서 어렵다함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가 전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루는 전체 내용의 서론인과 동시에 핵심. 오늘 이 본문이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을 뭐라고 시작하느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는요, 그러므로가 중요해요. 그러므로 큰 흐름을 바꿀 때 그리고 결론 낼 때 이 단어를 꼭 썼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이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로마서 16장까지 사도 바울은 구원의 교리와 믿음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각도로 그렇게 표현했는데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죄인이다. 죄인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되었다 강조합니다. 연합된 예수님과 한 몸이다. 이제는 연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7장에서는 참 자유. 이제는 그리스도 함께 됐다 된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가 참 자유 아닙니까? 참 자유 7장에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는 죄를 끊임없이 짓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죄보다 더 커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해방된 것이다. 죄보다 여러분이 짓는 죄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커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이고 자유란 말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응?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응? 죄에서 해방 자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요?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끊을 수가 없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없다. 최고의 멋진 고백이지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 로마서 9장에서 10장까지는 이 구원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데 은혜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후회라는 것이 없다. 신비로운 구속사 성취가 있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 가지고 불평, 원망, 불신하지 마라. 결국은 하나님 다 축복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다. 그리고 12장에 와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해방되고 자유하고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셨는데 나는 이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이냐.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요 놀랍게도 예배입니다. 예배. 영적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따라서 하세요. 영적 예배. 같은 예배 아닙니다. 뭐 다른 종교는 예배 없나? 다 예배했어요. 우리는 영적 예배. 영적 예배. 결과적으로 예배를요 강조한 것입니다. 예배 하나 강조하려고. 영적 예배 하나 강조하려고 이렇게 1장부터 길게 설명하고 그러므로 이제는 네가 예배 제대로 드리라. 영적 예배. 예배가 다예요 사실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자세하게 접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모를 수 있지만은 이 로마서 11장,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 속에는요 인간론, 요또 기독론, 성령론, 구원론이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신학과 이 교리와 믿음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로 그게 뭐냐? 영적 예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다. 예배. 예배란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르게 가는 신앙인의 이 현실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타협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A.W. 토저 목사님이 특별히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예배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보석이다 그랬어요.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보석. 보석을 잃었는데 찾아야 된다. 예배는 보석이라는 거지요. 보석.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이 예배가 상실된 지금 시대의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배가 다 상실됐어. 토저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했다 그랬어요. 왜 실패하냐? 왜 나는 하는 것보다 잘 안 되냐? 나는 왜 늘 몸이 아프냐? 나는 왜 우울증에 걸렸냐? 나는 왜 이렇게 늘 공황증에 고통을 당하느냐? 잘 들으세요. 나는 왜 인간관계가, 나는 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이유 없음 예배 실패예요. 예배로 기준합니다. 모든 생활. 제가 신앙생활을 모태로 하면서도
내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고 예수를 모태로 믿으니 신앙 구원은 받겠지만 세상 삶에서 불신자들과 차이가 없었어요. 불신자와 구별이 안 됐다고.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는데 무슨 빛입니까? 도리어 어둠 속에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언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만이 있는 탤런트를 하나님이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느냐? 청년 때 예배해보겠어요. 다른 여러분 변명 자꾸 하면요 답 없습니다. 예배 하나님께서요 부르셔서 먼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뭘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도록 예배자로 부르신 그 후에 예배하고 나서 예배 성공하고 나서 그 후에 이래라. 그 후에 사역이에요. 그 후에 예배 실패하고 사역이 중요해서 교회 일하러 간다고 말짱 나중에 다 무너집니다. 오늘 예수 처음 믿은 것처럼 오늘 목사는 오늘 목회 처음 하는 것처럼 오늘 설교 처음 하는 것처럼 아멘 오늘 찬양되는 찬양을 처음 하는 것처럼 그런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버림받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당하질 않아요. 늘 갈급한 예배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사역과 우리의 성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구원받은 자만 그래요. 불신자는 아무 상관없고 구원받은 자에게 첫째는 예배 성공이냐 실패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좌우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배가 인생 최우선순위 돼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배 드린다고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잡아 죽였습니다. 제가 백양교회라고 집회를 장로 때 일주일씩 부흥했습니다. 제가 장로 때. 근데 일주일씩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다 하고 금요일 다 금요일까지 해가 일주일 하잖아요. 거창이란 지역에 뭡니까? 거기 갔는데 100년 넘은 교회예요. 100년 넘은 교회인데 그러더라고. 그 장로님이 간증을 해요. 이 북한 계래군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냥 죽이고 간대. 그 동네 청년들이 빨간 장 끼고 갑자기 앞쟁이비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데 자기 장로잖아요. 교회를 가는데 막 교회 못 가도록 주일 되면 교회 가는데 교회 못 가도록 따발총 놓고 다 서있더래 문 앞에. 주일 되면 교회 가야 돼 가는데 죽인다고 교회 가지 말라고 막 장전했다 풀었다 장전을 따닥따닥 풀었는데 죽인다고 그거 한 10분 가는데 한 10년 같은 기분이 너무너무 온몸에 식은 땀이 나면서 겁이 나고 막 장전했다 불었다 죽인다고 그 아는 청년들인데 마을 청년들인데 빨갱이가 돼가지고 앞잡이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가두고 첫째 예배 못 드려도 교회 못 가게.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향력이 생겨요. 그러면 사람들을 만날 때 다릅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래서 정인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것이 어떤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았다. 놀라운 구원의 질을 깨달았느냐? 깨달았다 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왜?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내 속에 예수 영이 들어오니까 내 몸이 성전이라고. 얼마나 그래 우리 신분이 우리 정체성이 어마어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시고 내 주에 계시니까 다르잖아요, 신분이. 그래서 과거에는 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야말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거듭나서 변화되어서 신분이 바뀌어서 옛 체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삼보직의 삶으로 바뀌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밝히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 몸이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거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려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희생을 통한 십자가 대속을 통한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의 무게의 삶으로 그렇게 바뀌어져야 한다. 특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몸은요, 헬라말로 소마라는, 소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우리의 모든 교회 꿈, 우리 자녀까지도 다 포함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다 드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하던 모든 일에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돼요. 바울은 이런 삶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당에만 나와서 드린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모든 삶이, 여기서 영적이란 표현은 헬라말은 로기코스란 말은 합리적인 뜻이에요. 합리적이란 뜻인데 무엇이 그러면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이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생각한다고 하면, 하나님 은혜를 정말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걸 확실히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나의 전부를 바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독생자를 버리기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 사랑을 생각한다면 내 삶의 모든 영역 이걸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 지극히 정상 아니냐. 바울은 이런 당연성의 이유를 가지고 매 예배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매 예배 성공. 나를 예배 성공이 뭐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내가 제물이요, 나를 거룩한 삶을 드리라. 이걸 강조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예배에 대해서 강조한 것을 보면 영적이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 따로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구약 때는 제사라 그랬지 예배를, 신약에는 예배라 그러고, 자, 예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아모스, 호세아, 미가서 등에 보면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이 가운데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왜, 잘 들으세요, 국가적인 큰 위기를 당했느냐, 왜 국가적인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느냐, 왜 그렇게 아픔을, 실패를
당하게 되었느냐?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난국에 빠진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요약한 내용이 이사야 1장 1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와가지고 모든 것이 뭐요? 형식화, 종교화되었던 산 예배가 아니에요. 형식,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내 예배 받습니다. 돌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평생을 사는 기독교라는 종교인. 종교화 형식과 아무 응답 없지요. 그러니까 뭐, 무슨 뜨거운 가슴, 무슨 증거 없죠. 그냥. 뭐, 이게 예수 믿고 막 뜨거워가지고 막 전도하고 막 간증하고 막 어려봤다면, 아이고, 그거 다 옛날에 내가 다 했어. 하나도 처음 못 해놓고 종교성을 형식화된 그러한 종교인들. 자, 이어진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하나도 적용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 말씀은 들어요. 말씀도 외워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는 전혀 적용하지 못하는 종교인을 보면서 하나님이 견디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외식하는 종교들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교회 안에서 끝나, 노트에서 끝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 다 잊어버려. 아무 관심 없어. 어플리케이션 적용을 못해.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를 향한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비상상대 상황에 대처한 것이지 본질이 아니잖아요. 지금 또 일부 교인들은요, 2년 이상 그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습관화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냥 습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볼 때 교회 차는 게 뭐 예배, 코로나 전에는 꽉 찼거든. 1층 3, 2부 3 꽉 찬데 지금 조금씩 비어 있다니까. 조금만 비어 있어요, 지금. 많이 회복됐어요. 아직도 커피 마시면서 바자마 입고 테레비도 보면서 설교 듣는 자들아. 이래야 다음 괴로워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이거 뭐 참 이 골프 약속이 됐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가야 되는 주일 하는데, 아이고, 막 가면서 예배들이 이제 핸드폰에 앱을 딱 걸고 예배들은 나 골프 치면 갔지만 내 예배 드렸어. 어떤 낚시 가면서 나 예배 드렸어. 예배 드린 겁니까? 하나님을 가지고 놉니까, 지금? 형식과 자기 합리화, 하나님 앞에요 결단코 합당한 모습 아니지요. 부득이하게 몸이 아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아시니까 그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하면 하나님도 아시지요. 예배당에 올 수가 있는데 충분히 와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요, 토요일 되면요 주일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 일찍 자야 돼요. 주말 드라마, 주말 영화 이런 거 보고 12시 1시대가 뻑뻑하게 이래가지고 새벽 때 주일 때 막 정신없이 늦게 오는 사람들은 늘 늦게 와요. 그러니까 그게 영적 문제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토요일 되면요, 특별히 청년들, 청년들 이상이요, 거기 다 12시 전에 잠을 손해보는 그 기분인가 봐. 날 늦게 자. 토요일만큼은 일찍 자. 아멘. 그래,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 앞에 나 예배하면서 예배 성공해야지. 영적으로요, 진짜 이 시대는요 회복이 더 시급한 시대예요. 영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카타콤 생활하고 전교도 신대륙 미국이 최강대국인데요. 미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영국에는 청교도들이 예배 한번 제대로 되려고 계속 박해를 하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목숨 걸고 메이플라워 타고 간 곳이 그냥 부딪힌 곳이 미 대륙이라 거기서 인대 안 되라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뭐 살아가 시작 예배 한번 될 목표 예배입니다. 예배 내가 예배를 우리가 예배 좀 자유롭게 드리자. 그러니 하나는 축복 안 하겠어요. 미국은 망할래 망할 수 없어. 저렇게 시작된 나라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어요. 왜? 달러 아무리 밤새도록 찍어내 아무리 찍어내도 그 달러를 다 해외가 외국 저 모든 나라 다 가져가. 인플레이 없어. 저 나라는요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세계 모든 나라 국방비 다 합해도 미국 하나 못 따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만큼 무장된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 저 굶어가면서 코로나 걸려 한 번 던지면 천억입니다. 천억. 지금 이번에 올해까지 수환금에도 전문가들 이야기가 천억이 넘는데 그러면서 굶어 죽으면 저거 하고 있습니다. 저 바보. 저렇게 영적 문제 심각한들이요. 우리나라를 건드렸다.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15분 안에 북한 없어져 버려요. 아시겠어요? 15분 안에 북한 없어진다니까 미국이 그만큼 준비하고 있다니까. 건드렸다. 15분에 다 끝내. 저 우크라이나 전하고 다릅니다. 핵을 갖고 놀기 때문에 핵으로 끝내버려 그냥. 그렇게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잘 빌라고 북한이니까 뭐 잘 빌라고 오만 병신 등신 소리도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저 빡빡 쳐야 돼. 싸움은요 비서돼야 싸움이 안 되지. 하나 약하면 싸움 돼요. 싸움 된다니까 연락 사무소 그냥 박살 내쁘잖아요. 아무 소리 못 하잖아요. 강해야 못 단다니 강해야. 참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게 회복하려면 시간 좀 걸려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요 늘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고 말씀을 가지고 함난 하나님 앞에 예배 통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포럼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응? 이게 중요해요. 그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그 귀찮게 생각하면 안 돼. 모임 있을 때마다 함께 같이 더불어 함께 어디도 막 내려온 데 보니까 막 청년들 뭐하냐 얘들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기도해 뭐. 토요일에 얼마나 모임이 많은지 몰라. 그 전부 살아 움직이는 모습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With oneness, 임마누엘의 축복이라. 이걸 어디서 예배를 통해서 성도와의 원리스 이러면서 삶의 현장에서 영향력이 피어나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산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분별력 있는 변화의 삶이에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 구체적인 원칙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한 두 가지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 번역을 보면 세 가지를 의미하다면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 것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의 영적 흐름을 따라서 설명한다 하면 상시 6장 11장이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에서 매몰되지 말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날 오직 성령 충만으로 가진 뿌리 체질화되라. 두 번째로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 각인된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 변화돼야 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잠재되는 상처의 큰 선뿌리들이 치유가 돼야 한다. 올바른 응답 속으로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삐딱해 뭐든지 간에 바로 볼 줄 몰라 상처가 많아 뭐든지 화를 잘 내 뭔가 원리스가 안 돼 뭔가 안 돼 주장이 너무 세 전부 상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시험 들었다 그 부분이 상처요. 금방 진단 나와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인정을 하면 치유가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요
그 이상한 성격, 그 객관성 없는 성격, 그 이상한 그 상처받은 상태로서는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만 틀어줘도 그 사람 열매가 없어요. 그 신기하지. 저는 목사 세계에서도 많이 봐요. 조금 좀 그렇다 한데 나중에 크게 터져버려요. 그 참 이상해. 그러니까 이 조그만 영적 문제 같은데 이게 점점점 드러납니다. 크게 터져버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잘 살고 싶은데 여기 딱 걸려있어. 치유되시 바랍니다. 예배 여러분 성공하면 다 치유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본문의 변화를 받아라. 이 말은요, 원으로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이것은요, 변화의 주체를 내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예배 통해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성령인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인도 받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게 할 게 없다니까. 우리 그거 하면 다 끝나요. 그냥 나머지 다 알아서 해주신다니까. 성령인도 받게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24 기도입니다. 24 영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과 소통이 될 때 나를 뛰어넘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헤븐리 파워를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체험하고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면서 영혼의 단계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것,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영혼을 살린 겁니다. 이게 최고로 하나님 기쁘시게 합니다. 변화된 삶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살려내. 그 출발점이 뭐냐? 그 출발점이 바로 강단이에요. 강단. 여러분이 한 주간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삶의 현장에서 그 영적 영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돼. 은혜를 받은 사람, 말씀을 레마로 받은 사람, 말씀을 통해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다르지요. 포름이 달라요. 대화를 딱 해보면 벌써 자기 것이, 자기 것. 남의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 있어가지고 이 말씀에 힘이 있고 확신이 있지요. 확신, 세가 다섯 가지 확신. 아멘. 확신이 있으니까 영향이 갈 수밖에 없지요. 70인 제사를 뭐 억지로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강단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저절로 되게 하신다. 영향을 쫙 70지역으로 70복음만 자연스럽게 하나님에는 하나님이 아세요. 70종족 70나라 70지역 그 모든 것 다 공격적으로 2-3천나라 5천종족 복음만 하나님이 예배 성공한 자를 통해서 다 이루어 가신다.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어 표현을 보면요, out of sight, out of mind란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눈에 보이지 않으면 이 마음도 멀어지고 곧 잊혀진다. 그런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매일 함께 언약적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해요. 이 자리, 이 자리. 사실 한두 번 이렇게 예배를 빠지고요. 한 달 정도 예배 빠졌다 오면 어색합니다. 전에는 주인 의식이나 지금은 손님이라. 그러세요. 계속해서 서로 모여야 돼, 모여야 돼. 계속 우리 이 다락방 운동하는 목사들은요.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렇게 됐는데 그전에는요. 30년 동안 거의 매일 봐요. 일주일만 보면, 어이구, 오래간만입니다. 일주일인데도 오래간만입니다. 기분 나쁘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일주일 월화 집회했지. 뭐 집회했지, 집회했지. 일주일 네다섯 번을 매일 보는데 일주일 뻥 떴다. 아이고, 오래간만에 어디 갔다 왔어요? 이래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어디 집회, 윤 목사님 어느 집회 가도요. 제가 제일 앞에 중간에 딱, 제일 딱 이거 탁. 그러니까 내가 빠질 수가 없는 거요. 그 내가 그랬죠. 아, 이놈과 뭐, 이거는 완전히 창살이면 감옥이네, 이거. 근데 또 어쩌다가 빠지면요, 까요, 까. 또, 그래요. 내가, 아유, 나는 그 정모사님 앞에 안 앉아있으면 메시지 할 힘이 없어. 이러니까 내가 더 부담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성희 목사도요, 안 보이면 깔 거예요.
은근 집회훈련 중요한 요원이 안 보인다. 좀 섭섭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도요 중요한 장로들이 제일 앞에 촥촥 앉고 이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앉고 이래 딱 내 눈에 보이지 안 보이면요 이상하게 조금 그런 사람 없지만은 이상하게 좀 빠죽이라면 저 맛이 갔어 이래 본다 나도 모르게 사람을 그래 보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몇 번 안 보이면 갔어 중요한 이야기 안 해 운동도 같이 안 해 이상하게 삐쳐버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일 보기 원합니다 열 예배 때 좀 보자 응? 좀 얼 좀 보자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4라는 그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237 시대에 살면서 남은 자로서 그런 증거의 길을 죄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영성운동가 베니 존슨이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중보자 하늘을 만나다 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 이야기예요 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청년이 있었어요 심한 우울증에 빠지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전부 절박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우울증에서 좀 치료해주세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느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 앞으로 1년 동안 교회 정규 예배에 하나도 빠지 말고 집중해서 영적 예배 드리라 이렇게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깨달음이 왔으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게 1년 동안에 정규 예배 빠지 말고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1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무슨 수준을 미리 준비해서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은혜 받으라고 영적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1년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실제로 완전 그 평생을 괴롭혀왔던 우울증에서 빠져나왔어요. 예배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변화의 출발이 어디냐? 나의 인생의 변화의 출발은 예배다. 무슨 변명하지 마세요. 이런저런 누구 핑계하지 마세요.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창달다른 예배를 영적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그렇게 하면요 답이 쫙 나오고 그날부터 응답이 시작된다고. 영적 예배. 그래서요 예배 드리는 자리가 늘 설레야 돼요. 기대가 돼야 돼요. 아, 이번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이번에 메시지를 통해 내가 응답받아야지 기대가 되고 막 쓸레임으로 와야 돼 쓸레임 아멘 쓸레임이 없다 그거 기대하지 않는 거거든 그건 종교거든 막 쓸레임이 있어 모든 예배 순서 감동 감격이 있어야 돼요 평가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사투리를 많이 써 난 몰라요 그냥 찬양대가 왜 저래? 매일 은혜 받는 사람은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인데 은혜 못 받고 삐딱한 사람은요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찍어대기 준비만 하고 찍어대기 은혜 받을 생각 예배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예배를 감동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은혜를 못 받지 그래서 여러분요 장로님이 대표께 하면 아멘 아멘 아멘이 많은 교회가 붕대요 아멘을 아무나 못해요 입이 안 떨어져요 지금도 아멘 하는 사람들은요, 그 영적 문제가 있어 그래요. 아멘이 겁이 나서 안 나오고, 부끄러워서 안 나오고, 창피해서 안 나오고, 이래저래 자존심 상이 안 나온다니까, 일단은. 찬양 또 목을 터지라 못 불러요. 우리 찬양대 보세요. 아멘을 그냥 합니까? 마지막에 들어봤어요. 아멘! 나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 목이 터지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뭐 파트 맞고 안 맞고 그건 2차 문제야. 1차적으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다 드리는 찬양 그거 하나님 받으신다니까. 무슨 파트를 조용히 이루어지고 그것도 뭐 필요하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중심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이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순서에 찬양도 아멘, 대표기도 아멘, 말씀드려서 아멘.
그렇지. 영적 예배가요, 여러분 삶의 인생의 구심점이 돼야 돼요. 여기서 모든 힘이 다 나와야 돼. 여기서 모든 치유가 다 일어나. 여기서 모든 능력이 다 나와. 이게 영적 동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영계모드 성도들, 예배가 이끄는 생명적 역동의 삶을 사는, 예배가 예배를 통해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변화의 주도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영적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 모든 변화가,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